네, 오늘은 전불 루디 리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자, 루디 스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패시브 스킬, 모든 아군에게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스킬, 용맹한 돌파는 대상에게 저지불가 상태로 돌진하여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의 퍼센트, 방어력의 퍼센트 피해를 주고요. 추가적으로 60% 확률로 도발 효과를 부여하네요. 두 번째 스킬은 자신에게 반사 효과를 부여하고 자신의 방어력의 퍼센트만큼 보호막 효과를 부여. 그리고 다음 스킬은 대상에게 순간이동하여 대상을 중심으로 역시 원형 범위 공격, 공격력 퍼센트, 방어력 퍼센트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 궁극기는 모든 아군에게 자신의 방어력 퍼센트만큼 보호막 효과를 부여하고 링크 효과를 부여. 그리고 네이드 제압기가 있죠? 바리온에서 제압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궁극기. 뭔가 스킬을 봐서는 에반과 루디를 합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가볼 루디 스펙 레벨 34구요. 장비는 역시 방어력 5세트로 일단 구성을 했고 스탯은 이렇게 돼있죠. 잠재도 굉장히 많이 찍힌 모습, 방어력을 다 찍었네요. 오늘 전불 루디를 가지고 가볼 곳은 결투장인데요. 야, 전열에 전불 루디, 그리고 전설 루디, 중열에는 멜키르, 후열에는 스파이크구요. 패시 또 전설패 루디죠.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보죠. 상대 포지나 전열에 미벨 연이 있는데, 자, 루디 돌진해서 자, 딜은 멜키르랑 스파이커 넣어줘야 되고요. 앞쪽에서 버텨줍니다. 밀어요. 루디만 밀고 난리 났네. 실드 오씨, 자, 밀린데 안 죽어요. 연이 잡고 마무리. 이거 상대가 부활해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좋아요. 자, 이번 상대 렌 있네. 자, 포디나랑 렌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공속 감소됐어, 이속이랑 렌 때문에. 하지만 앞쪽에서 버텨주니까 네, 멜키르랑 스파이크 그냥 프리를 넣는 거지. CC도 있으니까. 루디도 CC 있고 스파이크도 CC 있고. 와, 와, 루디 거의 딜량 1등이네. 자, 상대 스파이크 없습니다. 그렇죠, 유지력 없단 얘기. CC 걸고 그냥 이제 치면 돼요. 툭툭툭. 자, 우리가 CC가 걸리면서 위기. 자, 루디 실드. 루디 죽었어. 이야, 근데 그냥 루디. 아, 얘도 전설 루디지. 이야, 이걸 이기네. 와, 이거는 좀 약간 좀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이번에 멜키르가 있는데 역시나 들어가고 같이 멜키르 디스 쳐주면서. 저 상태 이상 많이 걸렸습니다. 저 근데 면역으로 버텨주고요. 루디 밀어주면서 상대 스파이크 버프 제거 쓰면 죽는데요. 버프 제거 없고 일단. 와, 우리 풀피인데? 아, 이거 풀피는 좀 선 넘은 거 아닌가요? 야, 여기다가 이제 장신구까지 맞죠. 와, 좀 더 보충 되면은 완벽하지. 어떻게 34짜리 방어형이 딜량 1등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 발데르 대 발데르가 있네요. 이번에 발데르 민까지 전불 맞네. 자, 하지만 발데르 녹았습니다. 뭐야? 자, CC 많이 걸리면서 위기. 하지만 피가 안 달아요. 우와, 이게 마스터리까지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비적으로 뛰어나죠. 상대가 뭐 해보지만 풀피로 마무리. 이야, 딜량 60%. 이거는 좀 아닌데. 이게 말이 되나? 발데르, 발데르. 야, 이번에 끌렸어요. 발데르 못 잡았음. 빙결 걸고. 자, 근데 우리가 안 까지네요. 야, 이게 그냥. 와, 이 스파이크가 딜러온 거 아니었나? 결국 보면 루디가 딜러온 거네? 와, 발데르 맞네요. 연속 발데르 대. 자, 이번에 끌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불리하게 시작했어. 못 들어가고 상대 루디 팻. 자, 부활까지. 뭐야 이게. 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반사 딜까지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단단하니까 안 죽고 CC 걸리고 CC 풀린 다음에 약간 역전하는 그런 느낌. 자, 사수행 나옵니다. 렌 전열에 연이 클레어 대 과연? 네? 자, 사수가 밀고 막 이렇게 하면. 야, 근데 면역으로 앞에서 버텨주고. 야, 이거 와, 사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와, 방패 딱 켜버리네 그냥. 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딜량 1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녕!